2019년 여름도 폭성과 함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호섭 이채훈의 피망 가요. 자, 오늘은 네. 네 땀이 좀 날듯 하다가도 또 그래도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부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네 이 서울하고도 남산 밑에 한강이 쫙 굽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네, 한남동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스튜디오로 들어오는데 아주 네.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거 어젠가 그저께 비가 오지 않았나요 혹시? 그러니까 네. 비가 혹시 어디 뭐 외국 갔다 오셨어요? 혹시 떨리시나요? 제 알리송 시작하고 가사도 그렇고 비 왔죠. 그러니까 네. 한동안 좀 막 기온이 상승하다가 네, 비가 한바탕 싹 스쳐가고 지난 후에는 확실히 이게 참 기묘묘하게도 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시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비를 기점으로 이제 6월이 다가가고 이제 7월이 다가오니까 아하. 솔직히 엄청 더워질 줄 알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한바탕 쉬어주니까 사람 여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좋네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겨울에 이제 워낙 추워가지고 네. 3일은 춥고 4일은 그래도 좀 따뜻하고 이래서 견딜 수가 있었거든. 삼한사온이라고.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네. 너무 3일은 덥고 네 그리고 4일은 그래도 좀 선선하고 네 이런 날씨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기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네 이 길거리에 네 이 가로수 위에 이 원숭이들이 찍찍찍찍찍 뛰어다니면서 막 바나나 막 따서 집어 던지고 막 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제주도의 그 풍경이 점점 올라오는 부산으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렇게 많던 해당화 피고 지는 할 때 이게 해당화. 해당화. 네, 이 해당화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섬마을 주변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주로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산단 말이에요. 섬마을 주변에 그런가요? 아니면 가사가 되긴 되지. 그런데 요즘 이 해당화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사할린에 러시아 사할린에 가봤더니 네. 아주 어디서 그렇게 향긋하게 코끝을 샥샥샥 간지르는 그런 향내가 나를 발길을 슬슬 이렇게 끌고 가더니 거기 가니까 사할린의 이 우리나라의 해당화들이 거기다 집단 네, 주민등록을 옮겨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당화가 향이 특이한가요? 굉장히 해당화 그저 향이 좋습니다. 네. 장미향 장미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장미향은 아닙니다. 아 장미는 예쁘긴 한데 네. 그 뭐라 그러죠? 톡 쏘는 그거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그렇죠. 갑자기 생각난다. 가시? 네. 가시? 네. 저는 약간 스타일이 이제 수수하고 예쁘면 다가올 수 있게 이렇게 착한 녀석이 좋지. 네. 장미같이 화려한데 막 이렇게 막 튕기고 밀고 막 이런 쏜다거나 네. 찌른다거나 이렇게 하는가 그런 거는 네. 네. 이건 근데 아침마당용 멘트네요. 뭐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상 뭐 아버지가 좋아하는 며느리상 뭐 이런 거 막 할 것 같은데. 진짜 7월 네. 5일 날 네. 우리 채용군하고 네. 저하고 아침마당에서 네 우리 네 부자지간에 같이 출연을 하는데 막 아마 그때 주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주제 못 들으셨죠?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재밌게 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님, 지샘님, 네 안경희님, 네 그리고 사인여친님, 한사랑님, 네 그리고 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오하오님, 네 후아후아님, 네, 네, 네 지샘님, 아까 했나? 네 숙터나루님, 우리 네 총감독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셔서 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뉴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여전히 네 채훈이가 하나 준비. 하는 채훈이의 콘텐츠 채콘이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관절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감기가 살짝 들려가지고 네, 그 약을 먹었는데 네. 이 약이 좀 맹하게 되는 약이 있나 봐요. 종합만기약이라서 우리는 네. 약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더 정신이 또렷또렷한데
그거는 이제 술에 익숙하시니까 그런데 예. 저는 종합방귀약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허. 거의. 그러니까 보통은 약국에서 정제해주는 그런 약 말고 종합방귀약 먹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침, 코 이제 발음도 보이네.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한사랑 푸건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한사랑님 별풍선 30개 또 감사합니다. 감기약과 네. 바라고 지금 보태준 겁니다. 네, 내일 또 네. 아주 주사 한 방 맞게 저걸로 잘 쓰겠습니다. 아 그래요. 송나리 네. 가수님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나리.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오늘 여러분의 노래 성형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가요 드라마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요 네. 드라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 여러분들이 연기를 뽐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예. 네, 그 다음에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노래 자랑이죠. 네네. 저희 작곡가 이호섭 작곡의 곡 두 곡인가 세 곡. 오, 세 곡. 네, 확실히 세 오늘 약에 네. 좀 취긴 취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네 외국을 갔다 왔거나. 그러니까 발음이 네. 좀 발음이 아까 보니까 좀... 가시도 모르고 네 한글도 그 모르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 네, 네. 팝송을 좀 불렀다가 보니까 그 여파가 이번 주까지. 이거 보세요. 네. 네 영어로 아무리 꼬이기로서니 그냥 일주일씩 계속 이렇게 발음이 꼬입니까? 아니 한번 봐주세요. 뭐, 사람들 그럴 수도 네. 있지. 네. 자 가요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입니다는 제가 작곡한 노래 세 곡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채용 작곡의 두 곡을 네. 네. 이제 기말 연말 장원전에서 1등에서 5등까지 네. 하신 분들에게 네, 차례로 무료로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꼭 네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대한민국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그렇죠. 1위에서 5위까지 5위, 네, 1위에서 동의... 5위까지 말씀드렸는데 방금 아 그랬나요? 네. 제약이 여기로 넘어가서 같이 취하신 것 같네요. 네 대신 이제 여러분들 그 네. 일반 상금이 아니라 네, 작곡가의 네, 소중한 작곡의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네, 소중한 네, 여기만의 특별한 네, 노래 자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준비한 코너 아 이거 첫 번째 준비한 코너 이거 네. 네, 이제 이호섭 선생님이랑 저랑 대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제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간단한 대결인데요. 네. 네. 보통 끝말잇기 하면은 끝말잇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룰을 하나 제약을 걸어가지고 세 글자로 합니다. 세 글자로 할 거예요. 세 글자. 네. 그 다음에 박자가 있습니다. 쿵쿵 따라고 해서 네. 어떻게 하냐면 전번에 나 이거 하다가 망했는데 그건 지하철이잖아. 지하철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끝말잇기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 그냥 바로 앞에 거에다 딱 이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천히 예. 해볼게요. 쿵쿵 따리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예를 들어서 라디오 쿵쿵 따 네 오디오 맞네요. 쿵쿵 따 오징어 쿵쿵 따 지금 오디오 네, 반복하면은 그러면 지금 벌칙이죠. 네 이렇게 타이밍 놓치면 벌칙이요. 아 진짜 오늘 상태가 왜 이러지?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예. 틀린 줄 알았어 오디오 하셨는데. 자 앞에 했던 단어는 네 다시 하면 안 되고 네, 네 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이어서 두음법칙까지는 됐네. 대충 확실히 가만 보니까 아니면 우리 이채훈 군이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제가 이건 풀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아 요새 술을 저 안 마시니까. 네. 술 마시면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 상태가 아니야. 송나래 가수님 이미 벌써 이호서 선생님 성이라고 벌써 네. 판정 나와버렸어. 이러한 상태로 제가 볼 것도 없어요. 이겨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한 개 더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걸로라도 이겨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네. 연습 게임 한 번만. 저 오케이. 지금 상태가 좀 그러니까 연습 게임 한 번만. 쿵쿵 따리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잠깐만 박자 뭐... 놓쳤어요. 생각해놓고 다시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이게 소리가 안 나 이거. 네. 아주 유명한 네. 위인 이름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연예인 이름 이런 거 말고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 정도. 아니 사람 이름을 꼭 대야 되나? 그럼 뭐 물건 이름 되고 이렇게 명사는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명사는 다 되고 물건 이름 당연히 다 되고 뭐 맥아더 이 정도까지는 된다고. 아 그래요? 네, 혹시 할,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면. 알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수락산 쿵쿵따 쿵쿵따 산넘어 산넘어가 못하시잖아 그죠? 이런 거 말고 아, 그렇죠, 아 이거 안 되네. 그렇죠? 네. 네, 명사 산넘어는 안 되고 산마루 이거는 네, 되는데 산마루는 되겠죠. 되는데 안 되네. 아 이거 참나 다시 한번 쿵쿵따 근데 만약에 루 있잖아요. 루 같이 막 어려우면 우로 그건 된다고요. 루? 그 도움 법칙 네, 네 인정해줍니다. 좋습니다. 네. 좋겠죠. 이제 감 잡으셨죠? 오케이. 네. 연습 게임 한 번만 더 하고 본청 갈게요. 예.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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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백산 쿵쿵따. 네. 아리 뭐 하세요? 뚜두단 쿵쿵따 빵빵빵 바로 나와야 돼요. 알았어, 대신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아, 오케이. 어, 조금 더 천천히.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지하철 쿵쿵따리 쿵쿵따 철봉. 아 못하시잖아요. 세 글자. 아 세 글자로 해야 된다고? 무조건 세 글자. 그러니까 어렵지. 아 참 나 원. 아 두 글자 뭐 세 글자 아무거나 하자. 그래 그럼 두 글자는 세 글자. 아, 왜냐면 지금 봐드릴게요. 이게 두 글자도 안 되는 마당에 지금 뭐 세 글자 그거는 지금 기저귀 지금 차고 다니는 애한테 지금 날아라는 거하고 똑같지 그거. 응? 아 약에 취한 채원이도 못 이기십니까? 네 감기약에 취한. 자 해볼... 지금. 그리고 박자가 네. 쿵쿵 뭐 쿵쿵 따 하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 그래? 단어 나오고 다시 쿵쿵따 하면서 저 아니 내가 이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지하철 어. 박자 좀 맞추소 하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보세요 우리도 맞추고 싶지만은 지금 이게 머리는 지금은 단어 생각해야지 그럼 연습 한 번 더 아, 알았어 그 다음에 어, 송나연님은 두 박사님들이 참 좋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박사 맞아 박사를 한다고 해서 논문에 박자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글로 그냥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네. 우리가 할 소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아이 큐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십시오 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아,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감기약 쿵쿵따 약국 쿵쿵따 국물 쿵쿵따 우리 쿵쿵따리 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넘겨진 아니 제 쿵쿵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니 그냥 쿵쿵따리 안 하면 안 돼 그냥 차라리 그냥 하고 그러면 3초 안에 말하기 네, 3초 안에 말하기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바쁜 세상이 지금 하 이렇게 멀티가 안 되시니까 그 피를 제가 그대로 닮아서 저도 멀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1편단심 한 개만 하는 그런 사람이야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대신 세 글자 아 그래 아니 세 글자도 힘들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자 앞으로 그래 쿵쿵따리만 하자고 이분들이 네. 지금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러시고 그래요. 속이 이거, 터져가지고 이거 단판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일단 이거 일단 처음 먼저 쿵쿵따리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이별 별빛 빛나리 아, 이거 되잖아요. 아 리 되네 빛나리 어, 단어 있지 않을까요? 어, 알겠어. 어. 자 빛나리 좋다. 그러면 네. 리승만 만두국 어 국물 물장사 아, 사장 장수 수제비 비가 되지 않아요? 아 여러분 슬픈 노래 비가 아 좋다 가재 재진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알죠 뭐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네 진국 국장 되네 장수 장수했어요 아까 그 장수 말고 아니 그게 그거지 아까는 여러분 아까는 아니 네? 저 칼 쓰고 싸우는 장소였잖아 나는 지금 오래 산다는 장소야 아니 여러분 이 세상 그 룰에 그거 뜻다르다고 그러면 한자 그냥 거물현 말 뭐야 그 뭐야 그 락자 있잖아요 오락락자 음악 악자도 되고 오락락자도 되고 하나씩 다 하게 세 개 하겠다 그 악자 그거 자 이보세요 성나라의 가수님 땡이라니 이분이 그러면 네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했다고 치고 아, 그래 아, 류원석님이 장미 아 장미 진짜 그 이쁜 게 있는데 그거를 몰랐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채팅으로 예, 예. 이제 단어를 하나 이제 각자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안 보고 있다가 탁 찍어가지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 가사에 단어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서로 하나씩 부르는 거 5초 안에 어떤 그 단어가 알겠죠? 들어가는 거 노래를 부르자 그럼 예를 야, 들어서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어렵지. 5초 안에 생각하려고 그러면 네 한번 여러분들 아무 단어나 예를 들어 뭐 세상 사랑 뭐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채팅을 한번 쳐줘 보세요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 그 어떤 단어든 간에 네. 네 여러분들이 쳐주시면은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습을 하나 할까요? 그 쳐주시는 동안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들어가는 거. 자 먼저 하실래요? 사랑은 언제나 좋아요. 오래 참고 이렇게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어. 네. 자 그다음에 사랑 그 사랑이 좋아. 그다음에 아, 그럼 무슨 노래 그래? 정말 좋아. 아, 정말 좋네. 네. 사랑이 뭐냐고. 오케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 자, 그렇죠. 그 임재범 노래인가? 네. 이제 대충 아시죠?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하면 된단 오케이, 말이죠. 오케이. 자, 네. 사랑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아, 우리 지금 네 채팅창을 달궈주시는 분들이 네 이분들이 의미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뭐 울지 네. 않아, 뭐 오케이, 뭐 이러고 계셔. 이런 그런 뭐 울지 않아 이런 형 동사 아, 형태 말고 커피 나왔다. 커피, 바람. 커피. 일단 커피 나오는 거 먼저 하실 볼까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좋아요. 네. 들어봤고 네. 손에 감싸진 커피잔이 연기송 말 되네. 살살 네. 흔들리네요. 네. 자, 해보시죠. 바람 불어도 그대 모습이 생각나 커피 한 잔에 좋아요. 너를 묻어요. 네. 차디찬 그라스에 불안하다 이거. 그게 빨간 커피가. 내 작곡이지만 그게 커피가 나오던가. 커피잖아. 아, 커피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아, 이 커피가 굉장히 흔할 줄 알았는데 네, 은근히 의외로 없잖아요. 어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 네, 1승 하신 걸로 하고 자 그럼 바람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 여천님? 예, 네. 자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아니 이제 5초 쉴게. 띵. 바람을 띵. 타고서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어. 하여간 있는 노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그래? 거예요. 네. 그런가? 아, 사랑은 창밖에 바람 같아. 바람 아닌 거 아니에요? 바람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게 왜 빗물이지? 아, 바람 같았는데 빗물이구만. 아, 빠졌어 내가. 저는 뒤에 것도 생각났어. 어떤 거? 동력바람 불어오며. 그러니까 원래 게임 이기고 나면 원래 다 생각나는 법이야. 아, 바람에선 제가 네. 썼습니다. 네. 이런 걸로 하고 유원성님이 고향 아이디어를 네, 고향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래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하세요. 아니 나 먼저 하세요. 제가 불리할 거 같아. 네. 먼저 하면 고향 아줌마 통동주 술타령에 밤이 있을구나.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밤이 있을구나. 동구 받고 살고 곧 아기 신달래. 그게 고향이 나오냐? 차린 동네 그곳에 살던. 아 잠깐만 왜 안 나오지? 제목이 아, 고향의 봄이지. 나의 살던 고향. 아, 아, 그래. 아 네, 인정. 좋았어. 네, 인정해줘서 인정. 오케이. 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잠깐만요. 차 난차네 이거. 아들을 이겨먹은 이 기쁨을 누구한테 내가 먼저 온다 표현... 온다는 편지만 오고 오, 또 오지 않는 서울 아들 속는 재미? 안 나오나? 하나로만 살아온 주름 살러머. 제가 만들어 놓고도 내가 나오는지 네.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다시 까치가 울면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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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창을 연다 귀염둥이 손주 녀석 뿜새라도 살인 문 열고 올 것만 같아. 안 나와. 아, 안 나와. 뭔가 고향에 오는 거였는데. 여기 힌트 내가 하나 주신 분들 이 노래 중에서 한번 보고 보고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컨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인정해 줄게. 고향이 그리워. 그건 뭔 고향, 소리야? 여기 고향이 그리워. 그건 지금 작곡한 노래지 그게.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오. 내 고향. 이런 노래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이 노래 뭐예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아, 그 노래. 아유, 고향 이건 너무 근데 약간 머나먼 고향이고 네. 그다음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에 이 노래는 알겠지? 어떤 고향역? 희님이 나의 살던 얼씨구 바람에 얼씨구 그건 안동역이고 네 고향역은 뭐예요 그럼?
코스모스 아, 피어있는 그리운 나의 고향이야. 그렇지 이렇게 뜨는 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니 잠깐만 근데 단어들이 네. 약간 전통가요에서 많이 나올 듯한 단어만 지금 뽑아서 하시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니 고향이라는 노래가 전통가요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보다 요즘은 고향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은 고향 가고 싶어도 전통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그럼 그 시절에 70년대 이럴 때는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실제로 고향에 가면은 뭐 가족들이나 부모님 또 친지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고향에 가더라도 시골에 가도 부모님들이 다 도시로 나와버려가지고 네. 찾을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갈 일이 없지. 그러면 지금 약속이란 단어 이거는 조금 거기도 나올 것 같고 발라드도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약속. 난 12시 난 12시 정각에 만나기로 한 그 사람. 약속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그치? 불러보세요 뭐. 약속이다 아, 약속이다. 아, 아, 아. 안 나오네. 아 은근히 어렵네. 약속이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약속. 어 약속. 저는 하나 해볼까요? 네. 저 하는 동안에 그럼 제가 먼저 했다 치고 하나 예. 생각해 보시죠.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핑크 약속해줘 아, 이 노래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노래거든요. 옥지연이 약속해줘 빠라밤빰빰빰빰빰 약속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냐 딴딴딴. 아 생각해보세요. 약속 약속 손가락 끌며 약속한 사람 이런 게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약속은 은근히 그 여기 발라드도 많이 나오고 댄스 발라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I promise you I promise you 이거는 영어로 약속 I promise you 어...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 안동역 안동역에 나오네요. 야, 여러분들이 진짜 찾기는 잘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네 이거를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실제로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별. 이별. 어떤 헤어지자는 단어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이별이라는. 어, 이별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나와야죠. 발라드에서는 이별을 잘 안 쓰는데. 아 그래요? 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산을 넘고 헤어졌지만 뭐하세요 지금 카세트 테이프 빨리 가면 소리 나는데 이별이 안 나온다 제목만 이별이지 봐요. 이별이 제목이지 그치 잘 안 나오죠. 헤어지니 헤어졌다는 게 들어가는 걸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그게 같아요.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야, 이 가요를 굉장히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네, 바로 질 줄 알았는데. 네. 뭐 이거는 뭐 둘 다 그냥 비긴 걸로 하죠. 뭐 그렇죠, 특별히 네. 뭐 멋있게 이긴 것도 없는데. 지금 뭐 나오다 보니까 지혜님은 대머리 총각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내기 네. 같은 걸 걸지 않은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서 뭐 단어도 쓰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그냥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약속이라는 거라든지 이별이라는 네. 말이 들어있는 그 노래를 금방 찾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냥 일단 단어로 써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수준이라고 아니 뭐 별로 다른 것도 없네. 그냥 다들 똑같은 걸로 치고 네, 넘어가면 하긴 그래요. 네, CJ님. 공항의 이별 이것도 사실 제목만 이별 아닐까요? 저거요? 이별이란 단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해제가 당신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하늘 젊은이 따라 이름은 이제 불러봐도 쓸쓸한 발길 돌리면서 그리움 달랠 길이 없어 나는 그런 이별 안 나옵니다. 이별의 부산 전거장 아 그거는 나오네. 나오네. 네. 이별 뭐야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전거장 이거 그 유명하신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 많은 비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짜라라단 짜라단 짠짠 짠짜라단 짠짠 짠짜라단 짠짜라다라단 짠짜라다라단 짠짜짜짜 좋아요. 네. 잘 끝. 야, 이번엔 이제 제대로 한번 불러 봤네요. 네. 아, 여러분들 도와주시니까 겨우겨우 해내. 겨우겨우. 네. 네. 류현숙 씨가 아, 류현숙 님이 진짜 아이디어맨이에요. 네. 굉장히 그 단어를 많이 내시는데 배가 나왔는데 저거는 내가 금방 생각나서 남자는 네? 남자는 다 모두 다 그렇게 다 앙항 아하 가볍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여자는 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짜자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 생각났습니다. 와 그래도 내가 체면 치리는 좀 겨우했네. 그러니까 아 이거 은근히 어렵네요. 여러분 진짜 예. 나중에 친구분들이나 지인 뭐 이런 회식 자리에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재미는 있는데 은근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쓸쓸하게 고하는 이별 이제서야 하나씩 찾아 나오시.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불러놓고 내가 모른다 세상에. 여자 저 여자란 단어 많이 나올 것 같다. 아 예산은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자, 저거는 제가 다음 보고 우리 토종 비결 보고 손 없는 날을 간택해서 또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네 노래 성형 외과 네, 어떤 분이 네 나오실지 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자, 과연 어떤 분이 대기하고 계실지.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네. 예. 어디 계신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수원에요. 네. 네. 윤미숙이라고 해요. 윤미숙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이쁘시네요. 갑자기 애교를 네. 아, 갑자기 콧소리도 이쁘시네. 네, 갑자기 비승이 섞이면서 그래요. 자 오늘 어떤 일을 하시다가 지금 집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평소에 하시는 일이 혹시 있나요? 예, 직장 다니다가요. 네. 좀 전에 퇴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퇴근하셔서 좋으시겠다. 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노래 성형외과를 네, 딱 이제 그쳐가지고 네, 네 이제 편안한 편히, 마음으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드시려고 기다리고 그렇죠. 계시네. 자, 네. 오늘 어떤 노래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오늘요. 네. 원래는 제가 배고 싶은 노래는 나영이 가수의 친구인지 애인인지인데요. 근데 신곡을 네. 신곡을 우리가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것이 듣는 분들도 좀 알고서 아는 노래를 해드려야 그분들도 아 여기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네. 이해를 하는데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면 듣는 분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네, 양해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정정아 씨의 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때문에? 네. 이 노래도 지금 최신곡이 아닌가요? 아니, 이 노래는 한 2년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가 잠깐만. 악보 지금 악보가 사이트에 악보가 지금 네. 악보 사이트가 악보에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뭐지 그 악보가 만약에 그 저기 네 준비가 되면은 바로 여기서 진행해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다른 노래 하나 또 가능하신 거 있을까요? 조금 많이 알려주시면 예, 악보가 아, 지금 당신 때문에도 없어요 악보가요? 예, 악보가 안 나와 있네 이게 지금 정정아 씨 노래 지금 최신곡으로는 황대포? 왕대포? 왕대포? 왕대포밖에 지금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왕대포 그 전에 나온 노래인데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연결되었으니까 먼저 한번 네. 노래를 일단 불러보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가사라도 좀 알아요. 우선 가사라도 일단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네. 일단 노래를 한번 불러봐 주세요. 제가 따라가 볼게요.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내겐 네게 쳐졌을 뿐이야. 네. 상처만 남기고 떠난 인데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어쩌다가 함께 듣던 노래가 들리면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그건 아마도 내가 미웠어. 흘러내린 눈물일 뿐이다. 하도 몰래 흐르는 눈물. 네. 아, 이거 정통 트로트네요, 그죠? 네. 예, 예. 모르겠어요. 아, 자, 우선은 이제 목소리가 색깔이 참 음색이 참 이쁘죠, 그죠? 네. 네. 아, 그런데 우리 그 윤미송님이 놀이를 하시는 것이 지금 주변에 여러 사람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혼자 있어요, 여러분이 계셔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은 네 당차게 이분은 네, 그냥 일단 강하게, 네. 우선은 뭐냐면은 목소리가 이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장점인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배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맨 처음에 네 당신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네, 거기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할 때 우는 게 아니야에서 여기 명치 있잖아요. 자 명치 한번 이게 네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명치 네 눌렀어요. 어 눌렀어요. 잠깐만 그 댁은 왜 명치가 왜 그쪽 아래쪽에 있어 그랬대. 예 저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눌렀어요. 예. 자 그 명치 있는 부분을 밀어냅니다. 배로 훗 하고 밀어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는 게 아니야 밀면서 시작. 우는 게 아니야. 오! 오 완전히 달라지네. 훨씬 진해졌는데 소리가. 오, 그쵸? 그다음에 아니야 할 때 야자까지도 밀어줍니다. 아니야 끝까지 밀어줍니다. 시작.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내린비에 시작. 내린 비에 젖었을 뿐이야. 우와! 알아서 아시는데요, 이제? 네, 한번 아셨다. 완전히 이제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처만. 어, 상처만. 그만 웃으시고, 네, 바로. 네. 네 상처만 남기고. 상처만 남기고. 네, 이럴 때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보면은 이러신단 말이죠. 상처만 남기고 떠난 님인데 이렇게 해서 목으로만 노래를 하시거든요. 자, 다시 명치, 명치를 누르고 밖으로 밀면서 상처만 남기고 밀면서 시작. 상처만 남기고 그렇지. 떠난 님인데 그렇죠. 바보.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오 좋습니다. 어쩌다가 어쩌다가 함께 듣던 노래가 들리면 옳지.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오 그렇지. 그건 계속 그건 아마도 쓰러졌나? 이번 쓰러졌나? 왜 이래? 핸드폰을 또 핸드폰 날라갔나요? 아 괜찮아요? 예. 아 이게 왜 막 왜 두두둑 두두둑 이게 소리가 나나요? 뭔 그래. 소리예요? 네. 예. 자 눈물. 눈. 어 괜찮아요. 눈물이 나겠지만. 네 거기서부터 자. 그건.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셋 넷.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예, 그 사이에 그 음정이 하나 더 네? 그 사이에 아 잠깐만 그 사이에 배터리가 다 돼버렸어. 맞아 음정 한 칸 내려가셨는데 네. 네, 네.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여기 2kg. 네. 왜 배터리가 떨어졌냐 하면은 내 명치에 힘을 안 줘서 그런 거거든. 명치 힘을 밖으로 또 내밀면서 혹시 시작.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그렇지. 둘, 셋, 넷. 그건 아마. 그렇지. 내가 미워서. 그렇죠.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지만. 아, 잠깐만. 눈물은 아까 났잖아. 뭘 그렇게. 잠깐만. 나 갑자기 되돌이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눈물이 한번 났으면 됐지. 뭘 하루 종일 눈물 날라고 그래요. 드디어. 네. 노래가 다음으로 이어져야지. 왜 했다가 또 했다가 하십니까. 그래 그래. 좋아. 아, 네. 마, 네. 눈물 계속 나자고요. 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시작. 아니 괜찮아. 기침 나시는데. 괜찮아. 네, 네.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내 숨을 고르시고. 네. 그렇지. 옳지. 내가 미웠어. 그렇죠.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 그렇지.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네, 잘하셨다. 그렇죠. 네. 와, 지금까지 우리 노래 성형 역할을 우리가 개설한 일이 네. 이렇게 금방 성형을 입 이쁘게 이렇게 완성한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채팅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판이 튀는 네, 그런 분들도 옛날 레코드판 튀면 막 이런 띠띠띠띠 계속. 그러니까요. 자, 김힐링님 하하하하 그냥 웃어줘. 아, 너무 웃겼어요. 그냥 네, 근데 웃기만 또 하고 네. 노래는 또 나름 뭐지 정확히 잘하시니까 이게 되게 진지하게 잘하시는데 파니티니까 예. 너무 웃겼어요. 진솔님 파니티였어요. 네, 그다음에 사인여튼님은 짝짝짝짝 CJD님 듣고 있는 우리에게 웃음까지 드물어. 네, 일광성님께서도 너무 짝짝짝. 둥근달님 역시 짝짝짝. 아, 일광성님 네. 별풍선 50개를 와, 감사드립니다. 일광성님 아,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셔가지고 네. 네, 바로 쏴주셨네요. 네, 희님은 네. 눈물이 다 납니다. 웃다 아마 웃다 난 거겠죠. 슬퍼서. 그러니까 네. 네 눈물이 다 난다고 공양자님. 아, 짝짝짝짝. 근데 노래 자체는 진짜 잘하시고 금방 배우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재밌었습니다. 자, 근데 방금 해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유,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저기 명치에 힘을 내니까 아주 지금 우리 네 윤미숙님 힘이 아주 그냥 천하장사시네요. 맞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정말 좋죠, 그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떨려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채팅창에서 나오시는 분들 말씀이 전부 다 짝짝짝 최고입니다. 네, 최고의 사인여터님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최고의 성향입니다. 크, 네. 김영현님 이분도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윤미숙님 노래 가능성이 최고입니다. 네, 역시 좋습니다. 또 최고. 네. 네. 뭐 아주 이렇게 그냥 정말 최고의 그런 이 격찬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별풍선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별풍선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CJ님께서 10개. 예, 빵빵. 희님께서도 10개. 공명자님께서도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이 최고였어. 그래요. 사인여천 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 요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꼭 명치를 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곧 나오십시오. 아셨죠? 네. 네, 거기서 뵙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사인여천님 별풍선 또 그 와중에 10개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이 명치를 밀어내면서 노래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쁜 노래를 할 때 리듬이 또 리듬 위주의 노래를 할 때는 네. 명치를 밀어내고 네. 그리고 감정 위주의 노래를 할 때는 아랫배를 이용을 합니다. 밀어내거나 아니면 아랫배를 안으로 꾹
계속 당기면서 작용 반작을 이렇게 그렇죠. 더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호소력 위주의 노래를 할 때는 호소력 있는 노래 있잖아요. 아, 뭐 창밖의 네. 여자라든지 열애 이런 노래를 할 때는 아랫배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아주 정말 다이내믹한 그런 노래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가요 드라마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두 명을 두 분을 연결해 가지고 예. 연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화 연결 중입니다. 빨대리.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게 하면 예. 2번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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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 분이 녹음은 1번. 한 분이 지금 호출 번호를 남기게 하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일단 네 끊었다가 다시 두 분 다시 동시에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한번 다시 이상한 전화, 소리가 나요. 네. 그러니까 눌러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끊었다가 다시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어느 한쪽에서 지금 안 받으시나? 그러니까요. 이제 안 받으면 음성 연결로 자동 연결되니까 네.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자, 어디 계신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인천 여수동에 사는 안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경이님이시고 네, 안경이님이 지금 연결이 되시고 네. 예, 지금 한 분이 지금 안 되시니까 네, 한 분을 지금 따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 네. 네, 이제 이분은 일단 다시 끊었는데 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안경이님 네. 네네. 아 오늘 네 저녁 메뉴로는 뭘 잡수셨어요? 아 오늘 저녁은 갈치 튀기고 갈치를 뜨나물 무치고 오이지하고 먹었습니다. 맛있었겠네요. 갈치 맛있는데. 네. 갈치 튀기였다면 제주도 더 맛있겠다. 은갈치요. 네. 맛있었어요. 살이 오동통하게 돼가지고 또 소금에다가 착해가지고 간장에다 착해가지고 마요네즈에 착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와. 네. 그 뭐 사실은 이제 아이고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네. 2번을 눌러주세요. 이 한 분이 네 지금 번호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번호는 지금 여기 받은 번호로 받은 번호가 네. 맞나요? 네, 계속 대조해봤는데 맞는데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호. 해야 될까요? 예. 아 그쪽 홍보가 전화가 잘 안 터지나 봐요. 저쪽에요? 네, 그쪽에 그분 계신 데가 전화가 잘 안 터지. 사실 낮에 만나서 연습을 같이 했는데 그랬었어요? 잘 안 받을 일은 없을 텐데. 그분이 성함이? 함수정 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혹시 함수정님 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은 지금 네. 거꾸로 우리한테 좀 전화를 걸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몇 번이죠? 우리 전화번호를 근데 여기 해드릴게. 지금 하는 중에 걸리면 걸리면 네, 안 되죠. 동시에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동시에 저희가 연결이 안 되네요. 걸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자 함수정님 지금 그 뭐지? 발신번호 제한이나 아니면은 그 네. 스팸 같이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뜨거든요. 예예. 예. 겁먹지 마시고 지금 이게, 네,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전화로 지금 뜬단 말이에요, 그죠? 녹음은 네.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아, 계속 문자 메시지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다시 보내주셨는데 PD님께서도 제가 네. 이 번호로 계속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네. 아 연습 분명히 하고 갔는데 왜 안 받지?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안경이님 한번 지금 다시 끊었다가 저희가 예. 이분 먼저 전화 일단 네, 먼저 다시 해주세요. 예예 네, 예. 네. 잠시 후에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이 얘기치 못한 그런 네 방송 사고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단도로 한번 걸어보죠. 연결이 되지 않아 B 그렇죠.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거는 발신 전화가 여러 번 가지 않고 바로
전환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차단이 걸려 있나? 네. 보통 어떤 거는 이제 이런 거 차단 서비스 같은 게 있긴. 이게 뭐냐면은 저걸로 돼 있죠. 어떤? 해외 전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서비스에 가입이 저 아니 저기 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핸드폰에 보면은 외국 전화 발신 제한 그게 네, 그런 기능 있어요. 같은 게 연결이 되지 않아. 네. 네. 이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안경이님만 네 해서 일단 안경이님이 1인 2역을 지금 하는 방법으로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예. 함수정님은 다음에 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네. 다시 한 번 더 참여.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죠. 지금 방송 생방송 중이라서. 지금 네, 네 본인이 전화가 안 온다는데 우리는 이게 걸면은 또 네 바로 네 문적인 뭡니까 음성 메시지로 들어가 버리고 이게 참 그러니까요. 난감하네요. 근데 저희가 또 여러 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걸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라서. 예. 하 이게 또 죄송스럽네요. 예, 한 번만 더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일단 그래도 우리가 한 번만 더 걸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들으시는 거니까 지금 저희 그렇죠. 예. 연결이 되지 않아. 네. 그리 후 계속 다른 쪽에 되네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함수정 님은 오늘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네, 네. 안경이 님을 연결을 해서 1인 2역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수정 님 죄송합니다. 네. 함수정 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낮아서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되게 고생도 하시고 연습까지 하셨다는데. 그래요. 지금 함수정님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네. 예. 일단 발신번호는 뜨는데 그래? 발신이 가면은 한 번만에 그냥 예, 음성 메시지로 돌아가 버리네요. 네. 아. 낮에 만나서 연습까지 열심히 하셨다는 네, 연습, 거죠. 저희 집에 와서 연습 같이 하고 갔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자, 그러면 혹시 우리 네. 안경이 님께서 예, 함수정 님께서 네. 맡아야 될 역까지 1인 2 맡아 주실 수가 있겠나요? 아 너무 많아요 대본이.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래도 아니면 그 나눠서 하시던지요. 뭐 아 지금 이게 두 분 다 여자라서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핑퐁을 이렇게 그러면은 주인공 순녀 역을 맡아 주시고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언니 배우 역을 우리 채웅군이 맡을게요. 네네네네. 아 아셨죠? 여기는 언니가 네, 아니라 그냥 안학역은요. 그래 안학역을 네 제가 해요. 지금 안학역은 네 그 직접 하세요. 순녀하고 순녀하고 안학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그쪽에 나오는 왜 언니 배우이지요? 언니 배우는 여기 네. 오빠 배우로 바꿀게요. 네. 아, 잠깐만. 예. 근데 너무 복잡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단장하고 언니만 하면 됩니다. 단장이랑 언니. 언니. 예.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안경이 님은 처음 나오는 네. 안악 2 있죠. 그죠? 안악 2 쭉 네. 가다가 나중에 주인 안악이 많은데 그러네. 예, 그래도 괜찮아요. 네. 자, 언니, 한번. 언니랑 단장. 아, 한번 해 보자고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좀 시그널 나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망가요 가요 돌아 내 마음 별과 같이 에이? 아이고 저기 순녀 아버지 아니여? 그려 그려 맞네. 어따 근디 어찌 저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고 저런디야? 어따 소문도 못 들었단가? 그저께 밤에 순녀 고기집에가 보따리 싸설라면 캄캄한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다는구먼. 야반도주를? 아니 그것이 뭔 바람이 났길래 도주는 무슨 도주여? 그니까 지금 봄바람도 아니고 바람이나 단단히 났다께. 그려 어쩐단가요? 그 머지깽인가? 아따 순녀 그것이 좀 반반하게 생겼잖여. 네.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무엇인가 품바 땡인가 가설극장인가 들어왔을 적에 아이. 감기인지 감독인지 말여. 아이 감독이지 감독. 감독. 네 감독인지 말여
멋있갱이가 하여간 그런 명작 가수 가수나 배우가 돼보라고 기둥으로 속삭여서 꼬드겼다고는 꼬드겼다는구먼. 꼬드겨. 아이고 그려서. 참말로지 아버지한테 마주쳤다가는 아주 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텐데. 에이 부러지지. 야심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먼 극장 따라간다고 야간 도주한 것. 아이고 모르고 있었구먼. 아이고 그래서 야간 도주를 해버렸고. 아이구나 세상에. 약하게 그러니 송충이는 술잎을 먹고 살아야지. 어쩐단가요. 에그 그 착한 처녀 하나 완전히 버려버렸단께. 그래 버려버려서 어디에요. 하기야 뭐 이렇게 이쁘디 이쁜 가브리엘 천사 나 정도라면 몰라도 아이고 그렇게 본인이 이쁘면 아이고 한양 만두지 한번 해보지 그랴. 그럴까. 손녀 큐. 저 여그가 충풍극단 만났뉴? 그렇긴 하다만 어떻게 왔느냐. 지가요 그 감독이라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 찾아왔는데요. 아 그래? 그 얼굴은 반반하다만 연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또 노래도 해야 하는 배우를 하려면 그렇게 끼가 없어서는 안 돼. 아 아니요 끼라 하면 바로 저 승려란 말이요. 지가 한번 해볼까요? 아 글쎄다. 그래도 이왕 온 거니까 어디 한번 보기나 하자꾸나. 해봐. 이 몸 비록 웃음을 파는 계집이지만 거리의 핀꽃이라 관세를 마십시.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가련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순정조차 없을 수 있겠습니. 허, 제법이군. 그래 좋다. 야 우리 극단에서 일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정식 배우가 될 때까지 월급은 없다? 그래도 할래? 아 그럼요 고마워요 단장님. 열심히 할게요. 허미 저언님 그 유명한 이춘문전에 나왔던 언니잖여. 아따 눈부시게 참 이쁘기도 하지. 예 순녀. 아 예 언니. 어 뭘 봐. 그 무엇이다냐 언니가 연락에 연기한 이춘봉전 생각하다 언니가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었슈. 어머머머 니까지 끼 연기가 뭔지 알고 여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참나. 지도유 언니같이 유명한 배우가 될 거여유. 뭐? 참나 유명한 배우? 참, 저것이 뭐 명배우가 누구네 똥개 이름인 줄 아나. 야 그 참말 말고 이 양말이나 빨라 널어. 지가 배우로 다 온 것인지 어찌 양말을 빨라는 말씀을 하신대유. 어머 저기 제정신이 아니구만 진짜. 야 좋은 말 할 때 안 빨 거야? 어? 어? 정이 빨라면 빨기야 하겠지만서도. 어머 지가 저 죽을 지네 확. 아우 참나 진짜. 아 아니여유 빨아 널게유 넌다구유. 야 손녀야. 아이고 지연배우 선생님 아니여유. 어이 그 이것도 좀 빨아내라. 이것이 뭐여유? 어? 이건 속옷? 선상님 참 너무하시네요. 남녀가 유별한 뒤 어찌 남자 속옷을 지가 빨아줄 수가 있겠어요. 좋게 집이가 어떤 데 꼭 말다 대답이야 이걸. 이
어떻게 말대대? 그래요, 빨게요. 서로 구워그려도 그래요. 제가 언니만큼 선생님만큼 유명해져가지고서 저 하늘에 별이 되는 가족 뭐든 다 할 거구만요. 지금까지 출연 순녀 안학의 안경이 그리고 배우 언니 단장역의 이채훈 남자 1 그리고 남자 배우의 이호섭이었습니다. 북소리 장단소리에 노래하고 춤추며 저 하늘의 별이 될 그 순간까지 그 어떤 힘든 세월도 참아야만 하는 스타의 길, 진정 멀고도 험한 스타의 길을 따뜻한 인간미로 그려낸 신품 드라마 주일청 작사 임택수 박성훈 작곡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개봉 박두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파마하시라. 바람에 두둥실 길을 잃은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갈 길을 나그네 떠나 갈 길을 찬란한 젊은 꿈을 피우기 위해 더도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네. 와, 오늘 안경이 님이 1인 도쿠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세요. 정말 잘해 주셨어요. 네. 라쿠니 도쿠니 님 별풍선 50개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경이 님. 네. 네, 갑작스럽게 네. 지금 주인공 역하고 안악 역하고 네, 1인 2역을 맡게 됐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아, 저
저 요즘 감기가 심해서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거 또 승려역은 또 아가씨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니까 좀. 아, 아니 그런데 정말 네. 잘하셨어. 지금 그 아가씨에 거의 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 그랬어요? 약간은 이제 관연한 아가씨. 네, 저랑 목소리 그 나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아,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성수님 별풍선에 네, 그, 사투리도 살짝 섞어가면서 아주 말을 맛깔나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 여기 신파극이라고 아하. 하는 데를 예, 예. 그거 예전에 영국을 좀 보긴 했는데 네. 지금 신파극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런 톤으로는 안 하시고들 그렇죠. 아주 강한 스타일로 하는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옛날에 제가 잠깐 봤던 그런 스타일로 했는데 괜찮았나요? 맛깔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전 그걸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와, 네. NCD 드림님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호섭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참 감동이라고 해주시는데 정말 서야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네. 예. 그리고 여기 오면 이제 드라마도 이렇게 직접 연기도 우리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하시고 노래도 직접 또 들어오셔서 하시고 네, 이렇습니다. 예쁜 꽃송이님 잘했어요. 짝짝짝, 네, 짝짝짝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오, 진짜로. 네. 네. 근데 살짝 우리 그 연기 중에 목소리가 뒤집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참 매력이 있습니다. 안경이님. 대리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혹시 엄마가 주신 네. 엄마가 주신 가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 부모님이 그렇지. 주신. 네. 이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꼭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물이라고. 아, 또 돌리네요, 공을. 예.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안경이 님도 네, 연예인이 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대본을 받아갖고 예. 연습을 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아마도 네 아마도 예전에 이런 꿈 안 꿔본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저도 많이 네 저도 많이 꿨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 옛날에 우리 애들 아빠를 일찍 안 만났더라면 지금 이 승려가 아 잠깐만 잘 가시다가 네 제가 이 승려 같은 지금 신세가 되지 않았었을까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고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아, 네 지금 방금 네 방금 말씀하시는 네. 순간에 그 박가드름께서 네.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네. 내가 일찍 그대를 낚아챘길래 당신이 지금처럼 꽃송이처럼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단단히 삐지셨는데요. 네, 단단히 삐지셨어요. 지금. 아, 아무튼 그래요. 우리 네. 어렸을 때는 우리 악극단도 많이 좀 다니기도 하고 또 동네 가설극장 이런 데도 많이 네. 왔었어요. 그죠? 네, 많이 들어왔었어요. 가설극장. 네. 거기는 고향이 부모님은 어디세요? 못 가게 해도. 충청남도 서산 태안이요. 아주 시골 반가운 성수석이에요. 아, 아니 근데 요새 태안 많이 놀러가는데 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 뭐 보리쌀 뭐 이런 게 쌀 갖다 주고 우리 그 가슬극장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 저는 어려서 잘 모르고 저희 고모가 아가씨 때였는데요. 예. 그 초등학교에 이 가슬극장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이제 저는 어리니까 고모 따라서 고모가 아마도 그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곡식을 들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곡식. 현금이 없으니까 옛날에. 네. 네. 맞아요. 참 예전에는 네. 현금이 없으면 뭐 보리쌀, 쌀 이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콩 퍼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 참 이 스타가 된다는 길은 험하고도 험한 길이죠. 막상 나와 보면은 이렇게 선배님들 뭐 심지어는 양말, 속옷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고 네. 뭐 청소는 도맡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었대요. 옛날에는 어떤 거? 이 그 악극단들이 지방을 돌면서 네. 이제 단체로 다니니까 이제 여인숙이나 여관인을 이제 같이 이제 빌려서 이제 거기서 한꺼번에 합숙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공연이 늘 달릴 수만은 없어요. 네. 어떤 때는 네, 손님이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러면은 제작비는 네. 들어가야 되지 돈은 그냥 미치지. 이러니까 네. 여관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태안에서 공연을 했다면 태안 옆에 거기 어디죠? 서산이? 서산인가? 서산
하여튼 뭐 태안 근처에 서산이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그러면 이제 네. 태안에다가 네. 거기서 공연에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네. 거기다가 담보로 잡혀놓고. 아, 사람을 단원을 사람을 잡혀놓고 네. 나머지 단원은 그 이제 옆에 서산에 가서 또 공연을 탐낙하는 네. 겁니다. 거기서 벌어가지고 다시 와서 또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했답니다. 그때 이제 담보로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손녀같이 신입생. 신입 연기자들. 약간 아, 안 가기 잘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못 갚았을 때 뺏겨도 손색이 별로, 그러니까 손해가 안 되는 그런 신입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아, 그래도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서 반드시 찾아는 가요. 예, 찾아오죠. 예. 네, 일단 주인공들이 빠질 순 없으니까. 불쌍했네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참 가슴 아픈 기억도 있잖아요. 이제 한 집안에 그 형제들이 뭐 보통 8명, 10명 뭐 많은 경우는 막 12남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먹을 건 없고 이래서 맨 굶고 이러니까 그때 뭐 공마단이라든지 이러는 이제 악극단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쪽에 단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 아들이나 그 아들 중에서도 아주 예쁘게 잘 생기고 그다음에 또 딸이나 중에서도 또 예쁘게 잘 생겨 가지고 뭐 연기를 좀 시킬 만 하다 싶으면은 네. 이 아이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한 쌀 뭐 한 두 말 정도 좀 주고 네. 대신에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은 돌려서 돈 벌어서 돌려 보내겠다고 이러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돌려 보내긴 하나요? 돌아온 사람도 많이 스타가 되면은 아, 스타가 돌아오죠. 되면 뭐 본인이 힘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돌아오죠. 예예. 하여튼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네, 김힐링님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 참 이쁘죠, 그죠? 그렇죠. 네. 아, 함수정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연기하는 도중에 전화가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이거 저 함수정님이 직접 거신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아유, 근데 이게 글쎄 전화를 걸 때.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받으면은 한 명밖에 이게 네.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연기 중이었기 때문에 또 받으면 탁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쩔 네.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네, 함수정님께서는 네. 네, 좀 이해를 좀 깊이 좀 해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더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요 마지막 네. 코너입니다. 1년 자. 프로젝트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월 장원전 기말 전 연말 장원전을 거쳐서 네, 1위에서부터 정예 1위에서 5위까지 네, 예. 뽑아서 이효섭 작곡의 직접 작곡하신 곡 세 곡과 예. 이채원 작곡의 두 곡을 네 무료로 상품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뭐 단순히 그냥 어디 가서 뭐 상금을 타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거 최대의 추억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이성숙님 별풍선 10개 터뜨려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베리님 베리님 별풍선 20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뿌잉뿌잉뿌잉뿌잉 네. 자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둥근 달님께서 인사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김형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힐링님께서도 반갑다고 여보세요. 네, 환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경기도 안성에 사는 최자 선자 애자 되는 사람입니다. 아, 최선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에 사신다고요? 예. 네. 오, 일단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목소리에서 뭐 울림이 그러니까 네. 일단 발성이 되게 탄탄하고 오, 막 발성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를 씹어 드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무슨 차력 사반이고. 자, 우리 최선혜님. 네네. 네, 지금 거기 방송을 틀어놓으셨죠? 아니 지금 예 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들리는데 네. 그쪽에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예 시차가 생겨가지고 노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그래서 네. 방송을 일단 소리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됐네요, 그죠? 네. 아 예. 네 지금 예, 죽였어요. 핸드폰으로 한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자 오늘 자. 어떤 노래 불러보실까요? 눈물로 고하는 이지야. 아, 이건 들려. 제가 작사 작곡을 하고 제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누리물 특성에서 저번에 특성에서 또 배웠어요. 오, 동영상 강좌 해놓은 걸 보고. 네네. 특히 이 노래가 좋은 이유는요? 선생님 노래 다 좋아해요 지금. 아 진짜? 아 열혈팬이시네. 제도 선생님 제 부르는 거. 오 진짜요? 예. 그럼 이 노래 말고 네, 또 다른 좋아. 노래도 뭐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 다른 노래요? 네. 제가, 다른 사람 노래요? 아니 제가 아니, 부른 노래 중에서. 이어서 곡에. 아 저 선생님 부르시는 노래 중에서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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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회 좋고. 그 노래도 분위기 있죠. 오 네. 재회 좋고. 네.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기회 되면 재회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키를 한번 맞춰볼게요. 조금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은 대충 일반적인 그런 키인가요? 그럼 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오, 매매매매. 자,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이렇게 볼게요. 제일 높은데 안 되려면 안 돼. 여기만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이구 충분하시네요. 우와 네, 발성이 이거 정말 네 짱입니다. 네, 짱짱.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 키를 가는데 지금 우리가 네. 시차를 이게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요. 네. 우리 최선혜님한테는 네. 반주를 안 들리게 할 겁니다. 본인이 이제 네. 박자 맞춰서 불러주시면 예. 방송상으로는 반주가 딱 맞춰져서 흘러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은 반주가 안 들린다고 해서 노래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다거나 네 이렇게 하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박자 대시면서 네, 무반주로 하시면 됩니다. 예, 대신에 제가 전주하고 난 뒤에 제가 예. 시작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예, 예. 네, 하나 둘 뭐 시작 이런 예. 식으로 해드릴게요. 네. 낮은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밀어내지 못하는데 그렇죠. 네, 가사 전달이 잘 되게 네. 잘 불러주셨어요. 지금 보세요. 김힐링께서 어떻게 네. 말씀하시냐면 힘이 넘치십니다. 잘 또 넘어가네. 네. 네. 아,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 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후아후아님 그리고 송나래님 네 지혜님 네 힘 넘친다 짝짝짝 잘한다 뭐 일광성님 네 장군님 네 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인여천님 네 목소리 타고났다고요. 네 또 어떤 한 분께서는 소를 한 마리 드시고 오시다 네 파워풀함이 네 근데 진짜 저도 이 질문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 저녁에 뭐 가무치라도 그러니까 네, 보양식을 좀 드시고 오셨는데 네 굉장히 오늘 저녁에 뭘 잡수셨길래 콩국에 밥 말아 먹어. 콩국 밥을 거기다가 말아 드세요? 콩국에다가 네. 어?
그러면은 뭐 지금 에너지가 넘치시겠는데? 소주 먹고서는 나중에 네. 올 때 네. 사와가지고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고 예. 싶을 때 이렇게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아, 우리는 그 면을 삶아서 콩국수로 먹는 거 밖에는 생각 안 했는데 아, 밥을 근데, 거기서 말아도 맛있어요? 예. 오. 근데 맛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대충 막 달짝지근한 맛으로 변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네. 먹는 방법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병으로 차라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예예. 예.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아니 근데 본인만 맛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제가 네. 아직 안 먹어봐서 그렇게는 네. 그렇게 그 콩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주면 식구들은 다 좋아하세요? 아닌가 본데 잠깐만요 이거 본인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렇게 믿어야 돼 많이 먹습니다 안성 사람들은 아 그래 아 안성분들이 그렇게 안성 드세요? 그렇게 드세요? 네 그렇게 많이 오호라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고향이 안성 쪽이신가 보네요. 아 고향은 제가 충남 논산입니다. 어째 그 논산인데 어찌 그냥 안성 입맛을 그렇게 잘 아신디야? 여기 제가 지금 살기는 지금 안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면은 우리가 인정해드릴 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믿고 한번 다음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DS님께서 네 아주 이게 뭐죠 저기 곰인가 귀여운 호랑이 호랑인가 아 호랑이 그렇죠. 새 가족을 네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꽃송이 비법인 것 같은데 그거 공개하네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정말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예예. 예. 저 말고 동생부터 먹인 다음에 판단. 나빠요. 마루타는 아니 동. 생을 실험용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쁘지요. 네. 아 근데 아까 노래 들어보니까 네. 네네. 네. 그 행복하냔 그 물음에 쓴 웃음만 남기고 하고 쓸쓸하게 꼭 이 특별한 그런 감정을 주던데 그게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한번 앵콜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쓸쓸하게 고하는 거기. 네. 행복하냔 시작. 행복하냔 그 물음에 웃음만 남기고 쓸쓸하게 고하는 이별 방금 그걸 저희가 언급을 하니까 더 거기다가 포인트를 더 넣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히어짜 초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발음의 네. 바로 특수 용법인데 아, 그것도 동영상에서 아, 그래요. 그래요. 특성이 좋아요. 네, 그렇죠. 특성을 열심히 들으시면은 이와 같은 특수 네, 효과까지도 다 된다는 거죠. 예, 예. 네.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누구를 보라 그럴까요? 네? 아, 네? 믿지 않는 분들, 네, 톡송을 즐겨서 보시면 바로 인류 가수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바로 우리 네 최선혜님을 네.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괜찮죠? 네. 예로 들어도 네, 자 그래요. 이제 잘 다듬어서 우리 이제 월장원전에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 노래가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네. 전 그 일단 그 키 잡기 전에 한 소절 듣고 나서 아, 발성이 장난 아니시구나. 오, 그러니까요. 예. 네. 가만히 있어봐. 이 후아후아 님께서 내가 해 드릴게요, 선생님. 콩국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만 드려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 할 때는 일단 우선 한 숟가락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 빵. 뭔가 진짜 고소하고 맛있을 것 맛있네. 같기도 해요. 네, 오, 후아후아님이 네, 저기 요리 비법이 좀 있어서 네 손맛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맛있다. 예, 희망을 시청자 분께서 주시니까 그런 거죠. 네, 김영현님 또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YDS님께서도 열심히 박수를 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NCT님, NCT님, 네 톡송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요. 예, 예. 저희 트로트 강의랑 발라드 또 팝송 뭐 네. 요즘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강의로 그냥 강의가 아니라 이 노래를 예. 똑같이 원곡과 같이 부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저희 방식 예. 가요 가창학을 이용해서 설명이 예. 다 돼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노래 그냥
확 느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번. 강의를 트로트류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네. 벌써 국내에 네, 유명한 노래들은 다 있습니다. 500곡에서 약 한 600곡 사이 노래가 배포돼 있고 네. 댄스 발라드는 몇 개인지는 안 세봤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싶은 노래들은 다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신곡 나오는 것들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네, 네 우리 이채훈 군이 댄스 발라드는 또 강의를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무료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보시고 난 뒤에 그냥 닫으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네. 눌러주세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망가야도 보시고 재밌다 하면은 추천. 좋아요 네. 네, 눌러주시면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오늘 그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네. 뭐 예전에 악단들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